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초대를 받아 서초역에 나왔어요. 바로 Be on the Stage라는 뮤지컬 오디션 컴퍼니인데요. 짠! 바로 여기에요. 오늘은 이곳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내부 시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선 비욘더 스테이지의 위치는 서초역 2번 출구와 남부터미널 6번 출구 사이, 문화예술의 중심, 예술의 전당과도 아주아주 가깝죠. 이곳은 뮤지컬 배우 양성 엔터테인먼트와 학원을 합친 개념의 뮤지컬 오디션 컴퍼니인데요. 이곳에서는 댄스, 연기, 보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뮤지컬 갈라쇼와 연극 낭독 공연도 올리고 있어요. 원래 시작은 뮤지컬 오디션 학원이었는데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력 좋은 친구들이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선생님! 저기 계시네요. 문 열어주세요. 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로비인데요. 이곳에서 매니저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거예요. 일부러 인포데스크에 칸막이를 하지 않아서 개방감과 친근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로비 바로 옆에는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상담도 하고 수업 전으로 자유롭게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로비 맞은편으로는 큰 무용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뮤지컬 댄스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장르의 움직임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 외 시간에는 언제나 연습 가능. 소속 배우들의 연습을 위해 외부 대관은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비를 지나서 다른 방들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방들은 바로 보컬 레슨실. 지금 보이는 곳은 대표님의 방이자 첫 번째 보컬 레슨실. 이곳에서 대표님이 직접 보컬 레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래도 아주 잘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마이크와 녹음 장비도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컬 레슨실 맞은편에 바로 두 번째 보컬 레슨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선생님이 작업하고 계셔서 그냥 나왔어요. 복도를 따라 쭉 있는 방들은 바로 보컬 연습실. 총 3개의 방이 있고 전부 뮤지컬 제목으로 이름을 따왔어요. 각 방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노래 부를 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도 준비되어 있어요. 보컬 레슨실과 연습실에는 모두 방음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내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연습실은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대신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위를 올려다 보면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은 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방은 두 개. 탈의실인데요. 여기는 아담한 사이즈의 남자 탈의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여자 탈의실이에요. 짠! 이 비밀의 문을 열면 무용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 탈의실 앞에는 이렇게 정수기와 여자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욘더 스테이지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